배가 고플 때입니다. 배가 고플 때. 배가 고플 때는 사실 공복감을 좀 줄여줘야 되니까. 네. 그럴 때 뭐 방울수만 수분도 섭취하고. 네, 수분 섭취로. 듣고 계세요? 그런 공복감을 줄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물 그냥 맹물 마시기가 조금 어려우면 네. 좋아하는 티나 우엉차나 정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좀 연하게 해서 수분량을 좀 많이 늘려주시면 공복감을 해소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. 요즘에 보니까 그 저기 칼로리가 뭐 3칼로리, 5칼로리 되는 그 젤리가 있더라고요. 곤약 젤리. 아, 곤약 젤리.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? 네. 젤리. 아, 그 배고프실 때 저희 그 젤리. 네. 있잖아요. 그렇죠. 뉴트리온. 네. 뉴트리온도 괜찮습니다. 네. 뉴트리온 젤리로 네. 미네랄이랑 네. 비타민도 섭취하면서 공복감도 좀 없애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자. 뉴트리온 타입 우리 파트너예요. 제 에이스 뉴트리온. 에이스랑 제 꼴찌 다이어트 부위입니다. 벌컥 정말 먹으면은 쫀득쫀득 맛있어요. 마이크보다 뭐 같다 그런 느낌을 좀 가겠습니다. 이거 먹으면 식욕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뭐 식단 열심히 영양소가 있다는 거 같은데 이제는 뉴트리온 이제는 뉴트리온